여러분, 무더위보다 뜨거운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가 위헌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다섯 번째 위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위헌 판결 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1명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려 위헌 결정에 1명이 모자랐던 상황.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관통죄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관통죄가 폐지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관통죄 폐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봄의 불만, 관통죄가 폐지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그들의 정체는? 자, 관통죄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서세원 씨는? 아니, 그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나오고 정말 첫 방송은 멋있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제가 간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이거요, 나도 문제가 많고 나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거 지금 너무 주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다는 거는 왜? 예? 아니, 상관 있어요? 아니요. 이제 부담은 오지. 그런데 부담은 오지. 여기 다 남자들이야. 다 뭐 얼굴 표정들 신동선 씨 긴장했잖아요. 저는 강력반에서 좀 날아다닐 때 간통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간통한 남자 죽이는 거 보고 나서 그거 사건 처리하면서 아시는 내가 그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지금도? 아예 죽기는 싫으니까. 그 이후로 예. 나무 여자 안 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들 보면 어떡해?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일부러 눈을 피해버려요. 아, 쳐다봐요. 이쁜지 안 예쁜지를 알잖아요. 아니, 저는 이쁠수록 안 쳐다봐요. 저는 아니, 일단 봐야지. 이미 봤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아니, 들어보세요, 말씀을. 공원에. 공원에 꽃이 이쁘게 피어있잖아요. 예. 저는 그 꽃에 절대 향을 안 맡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뒤에. 네. 저 뒤에. 네. 시들 시들. 끝나고, 예, 끝나고. 그 뒤에 예.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저가는 꽃, 그 꽃을 냄새를 맡지 예. 화려한 꽃 네가 안 맡아. 왜? 별의별 사람이 다 맡았거든 거기다. 나는 그래서 공원에 꽃이 보면은 절대 냄새를 안 맡고 저 뒤쪽에 제일 시들한 꽃. 잠깐만, 시들시들한 꽃이 사모님이신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아이, 우리 아빠 더 좋아하죠. 아니, 오늘 저 처음 마주치면서부터 눈빛이 맞춰가지면서 예. 누구냐고 그래서 과학 강사 장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방송 MC인 줄 알았다고 화장실 앞에서도 또 마주쳤는데 또 말을 거시고 그거는 방송에서 내 본 지 얼마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제 사기는 안 올리시죠.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립서비스 한 거지. 저한테 왜 말 안 거세요? 네? 선생님 저한테 왜 말 안 거세요? 이쁜 꽃이라고 생각했나 봐. 아니 아까 뒤에서 말 걸었잖아요. 뭐라고? 저 서백선님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다고. 너무 짧아요 선생님. 좀 길게 해줘야죠. 좀 봐주세요. 예.